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취력 훈련 실습 첫 번째로 AVX에 관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피해갈 수 없는 리뷰 시간인데요. 다음 중에서 본 강의에 다루는 청취력 훈련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을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청각인지의 민감도를 증가. 2번. 음악적 듣기 능력의 향상. 3번. 인지된 정보를 사운드의 특정 테크니컬 파라미터와 연계함. 그리고 4번. 주어진 오디오 사운드 관련 업무를 보다 빠른 시간에 완수함. 네, 정답은 2번. 음악적 듣기 능력의 향상입니다. 물론 청취력을 훈련했을 때 음악적 듣기 능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향상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훈련의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악적 듣기 능력은 보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ABX 테스트인데요. 이 ABX 테스트는 신호 검출 이론, Signal Detection Theory에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주어진 두 개의 자극이 얼마나 감각적으로 다르게 인식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실험 방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가 가지는 특징은 자극을 느끼느냐 혹은 인지하느냐 못하느냐를 묻는 방식이 아닙니다. 즉,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크냐라고 물어봤을 그런 식의 물어보는 방법이 아니고 A와 B 중에서 X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A와 B 중에서 어떤 소리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 A와 B를 느끼는 그런 크기의 차이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A와 B 중에서 A가 내가 크다고 느끼지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B가 커요 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와는 달리 ABX는 직접적으로 A가 B가 크냐 어떠냐를 묻는 게 아니라 A, B 중에서 X와 같은 게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이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즉 A와 B 그리고 X가 있는데 X는 A 아니면 B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이전에 존재했던 테스트를 이용해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데요. 두 번에 걸쳐 기본적인 음의 크기의 변화 요 민감도를 훈련하고 그리고 음색의 변화, 음색이 변화할 때 어떻게 들리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민감도를 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기본 튜토리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요. 세 가지 자극음을 듣게 되는데요. A라는 자극음을 듣고 B라는 자극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X라는 자극음을 듣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마지막 X가 처음 들었던 A와 B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X가는 A인지 B인지 A인지 B인지를 고르는 그러한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에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차이를 감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ABC를 소리 없이 그냥 제가 비주얼로만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소리가 플레이됩니다. A와 B를 들으시고 X와 동일하다고 느끼는 A와 B 중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들어보시죠.
난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의도적으로 좀 어렵게 문제를 냈습니다. 한번더 들어보시죠. 그래서 X가 A인지 혹은 B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A 먼저. 엑스는 A였을까요? 아니면 B였을까요? A 혹은 B? 정답은 B입니다. A는 B보다 소리가 조금 작았고, X가 B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식의 이제 훈련을 앞으로 계속하게 될 텐데요. 한 10개 정도의 실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그런데 아까보다는 쉽습니다. 아까는 제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냈고, 그리고 음악을 이용해서 소리를 변형했는데요. 음악을 이용한 변형은 아무래도 좀더 난이도가 높고, 지금 하실 실습 문제는 핑크 노이즈, 즉 핑크 잡음을 이용해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까 음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여러분께서 펜과 펜슬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1번은 A인지 B인지, 2번이 A인지 B인지, 3번부터 10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서 답을 적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10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조금 더 쉬운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쓰셔야 할 것은 A 혹은 B입니다. 문제가 주어지는 방식은 A, B, X가 플레이되고 똑같은 것이 한번 반복이 됩니다. A, B, X의 반복이 있고, 그리고 2번 문제로 가고 또 반복이 되고 3번 문제 반복,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즉, 1번과 1번의 반복에 대해서는 하나의 답만 쓰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주변의 소음을 없애시고 좀더 사운드 카드에 지금 듣고 계신 볼륨을 조금 높여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정답을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쉬웠고, 아마 6번부터 10번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B였고, 6번과 10번 사이에서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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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식으로 소리가 재생됐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음색의 변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음향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심 주파수라고 여겨지는 1kHz 대역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까 이전의 테스트에서 80점을 안 넘으셨다고 한다면, 혹 8개 이상을 못 맞추셨다고 하면, 한번 다시 이 강의를 돌려보시면서 그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습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